네, 이번에는 사철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사철 푸른 나무를 상록수라고 합니다. 많은 상록수 중에서 유독 이 나무만 사철나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름만으로 따지자면 소나무, 잣나무, 광나무, 동백나무 등도 모두 사철 푸른 사철나무이지만 넓은 잎을 가지고 추운 지방에서도 잘 자라는 사철나무가 상록수를 대표하는 나무라 여겨 붙인 이름 같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꽃말 역시 변함없다입니다. 사철나무는 겨우사리나무 혹은 동청목이라고도 불리며 북부지방을 비롯한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잘 자라는 늘 푸른 넓은 잎떨기 나무입니다. 2012년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된 독도의 사철나무는 독도를 구성하는 두 개 섬인 동도와 서도 중 동도의 천정굴 급경사 지역 위쪽 끝부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강한 해풍과 열악한 토양 조건에도 불구하고 100년 이상 자란 나무로 독도에서 자라는 몇 안 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영토적 상징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학적으로는 거의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영토적 상징성 때문에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것 같다고 그러네요. 저는 지금 얘는 나는 열매가 너무 예뻐서 찍자고 했습니다. 참빗살 나무처럼 얘도 열매가 노박 이것도 이제 참빗살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노박 덩굴과 사철 나무 속에 이기 때문에 열매가 이제 너무 비슷하고 예뻐요. 요걸 요것도 그 빨간 게 이제 가종피죠. 가짜 종피인데 요걸 벗기면 흰색에 이제 종자가 드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사철나무 있어도 열매를 잘 구경 못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주변에서 혹시 보시면 눈여겨 보세요. 사철나무 열매 꼭 보시기 바랍니다.